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2부 슬램덩크에 나오는 주요 학교들과 인물들을 한번 샥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당연히 이거 정리돼 있고요. 그래서 50쪽부터는 가나가와현의 학교들에 있는 학교들과 인물들 소개, 그 다음에 전국대에 나오는 학교들, 그 다음에 인물 목록, 인물 소개. 인물 소개는 요 뒤에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북산 관련부터 소개를 하겠죠? 그래서 북산은 아무래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강백호, 최수현, 서태웅, 치수 먼저 소개를 하겠죠? 그 다음에 상대 팀들은 등장 순서대로 능남, 상향, 해남, 풍전, 산왕 이런 순서대로 소개할 거고요. 그 상대 팀들은요, 그렇게 많이 소개는 안할 거야. 자, 가나가와현. 자, 비디오판에서 상부. 한국어, 애니, TV에서는, 아니, 비디오판은 상부, 그 다음에 만화는 북산. 뭐,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 학교죠? 특히 이제, SBS에서는 또 신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능남 라이벌 학교죠. SBS에서는 청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상향 가나가와현 랭킹 2위였고요. 해남 가나가와현 랭킹 1위였고 기타 가나가와현의 학교들 윤산, 삼포, 노량, 무림 뭐 이런 학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풍전 전국대회 첫 상대 팀이었고 여기서 산왕은 전국대회 디펜딩 챔피언이었어요.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북산 여기 등장인물들이에요. 주인공 학교고 그래서 원작 학교 이름은 쇼호쿠. 그래서 정식 이름은 가나가와현에 있는 쇼호쿠 고등학교. 그래서 위치는 가마쿠라시에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요. 단행본 한국어판에서는 지금의 경희고등학교라고 불리는 학교가 울산에 있어요. 근데 이 경희고등학교가 1998년까지의 학교 이름이 상북이었어요. 그래서 이 쇼호쿠를 한자어로 번역하면 상북인데 그 상북 학교가 겹치니까 서로 순서를 바꿔서 북산으로 부르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비디오판은 그대로 상북으로 불렀고요. 그리고 이게 SBS 지상파로 가서는 신성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실제 안양에 있는 고등학교 이름이 신성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안양에 농구부가 없어서 네, 그냥 신성으로 간것 같아. 그리고 이름 모델은 원래 가나가와현의 쇼난고등학교가 그 한자어로 번역하는 쇼난이 상남이에요. 근데 이 쇼호쿠가 번역하면 상북이잖아요. 남자를 북자로 바꾼 거야. 그 이제 빨간 유니폼 이롤 모델이 시카고 불스예요. 그래서 시카고 불스를 좀 좋아했나 싶기도 하고. 그 이제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랑 비슷한 공립학교라고 보면 돼요. 뭐 공립학교가 그쵸 뭐 모범생들도 있고 안 그런 학생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모범생 하면 주장인 최치수, 부주장 권준호, 그리고 매니저인 이한나 등이 있고 농구부에서 학습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강백호, 서태웅, 송태섭, 정재만 등 주전 선수들 성적 문제로 전국대회에 못 나갈 뻔했는데 이게 약간 이건 만화니까 가능한 거지. 재시험까지 치르고 출전을 하죠. 물론 이제 대한민국도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최저학력 기준 적용이 돼서 이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돼야 관련 대회들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호 군단 역시 강백호의 친구들 얘네들도 낙제 과목 몇개 있어. 그리고 이제 학교에 북산의 주요 스포츠 팀들로는 일단은 유도부, 작중 지역대회 우승 이력도 있지만 문제는 네,
이 유도부 주장 유창수도 그 뭐냐 낙제 과목이 4개가 넘어가요. 그래서 유창수도 재시험을 봐요. 이제 농구부 직전에까지 매번 지역대회 1라운드에서 광탈하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요 지역대회만 해도 학교가 거의 한 200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안한수 감독은 그 국가대표 출신 감독이었고, 그리고 원래 최치수가 중학교 때까지는 제대로 된 지도를 못 받았는데, 이제 안 감독의 지도를 받아서 이제 도내 최고의 센터가 된 거지. 그리고 이제 강백호도 발굴하고, 그 감독 때문에 능남의 스카우트를 거절하고 북산에 간 선수들도 있죠. 정대만, 송태섭. 자, 별개로 서태웅이 북산에 간 이유. 가까우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가까우니까 그 학교 간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고등학교도 원칙적으로 그 이제 지원은 할수 있어요. 고등학교 지원은 할수 있고, 그 중학교 때는 사실 거리 기준이에요. 중학교는 배정이잖아. 중학교는 거리 기준으로, 다만 가장 가까운 중학교만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른 학교로도 갈수 있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능남. 작중 주인공 학교의 첫 번째 상대죠. 라이벌로 설정된 학교고, 그래서 첫 시합 연습 경기도 능남이랑 하고, 전국대회 진출 마지막 기회가 걸린 운명의 마지막 경기도 능남이랑 이뤄. 그래서 작중 딱두번 붙는 상대가 얘네밖에 없어. 에노시마에 있는 걸로 추정되고요. 실제 건물의 모델은 가마쿠라 고등학교가 아닐까 추측을 해요. 그리고 이제 농구부 감독은 유명호인데, 롤모델 팀은 딱히 언급되진 않아요.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상향 가나가와현 랭킹 2위 설정 학교예요. 그래서 직전 시즌까지 매년 지역 2등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가나가와현에서 전국대회 나가는 학교는 해남, 상향 요 둘이었어 항상. 그리고 요 녹색 유니폼의 롤모델은요, 보스턴 셀틱스인데 디자인은 조금 달라요. 색깔만 참고한 것 같아. 그 상향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전임 감독이 없어요. 언제부터 감독이 공석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풍전에서 노 선생을 자른 뭐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어. 그래서 주장인 김수겸이 감독을 겸해요. 그래서 선발 출전을 못해. 그리고 김수겸 이외의 3학년, 여기 보면 다 키들이 크죠? 네, 상향은 장신군단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약점, 심준섭 빼고 나머지 주전들이 다 3학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작중 설정, 어떻게 보면 좀 최강자로 묘사될 수도 있는 해남이죠. 해남은 북산이 끝내 이기지 못한 강적으로 설정이 돼요. 가나가와 랭킹 1등 설정이고요. 그 작중에서 우승하는 거 포함해서 17년 연속 지역대회 우승을 해요. 그리고 전국대회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할 정도의 강한 팀. 직전 시즌에도 4강에 갔고. 근데 4강에서 산왕을 만나서 탈탈탈탈 털리죠. 그리고 작중 전국대회에서도 상위권 성적으로 설정이 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요 해남이 최강의 팀이야. 그리고 감독은 남진모, 유니폼 롤모델은 아마 이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가 아닐까 싶고요. 그 주장 겸 에이스 이정환, 사기캐죠. 그렇고, 그 다음에 기타 학교들, 윤산, 강백호한테 농구화를 주는, 그 농구화를 선물로 주는 그 점장의 모교가 윤산이에요. 해남한테 끼진 이유로 몰락했다고. 그 다음에 삼포 1라운드 상대팀, 그 노량, 원래 한자로 번역하면 진문대 노량으로 바뀌었대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림. 분명 결승리그까지 올라가는 강팀인데 갑자기 결승리그 가서 승점 자판기가 되는 학교죠. 그 경기마저 편집돼요. 그래서 붙지도 않은 해남한테 질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경우의 수를 계산한 거야. 1승 2패 세팀 만들어서 우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마인드부터 약해 빠지니 네 승점 자판기가 되는 거지. 응? 알겠나. 북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한다. 해남은 아마 3전 전승으로 1위를 하겠지. 해남전은 버린다. 왜 버려? 벌써부터. 우리는 2위로 올라간다. 1승 2패로 세 팀이 동률이 되면 득실점차로 우리가 2위를 차지한다. 그러기 때문에 북산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능한 점수차를 크게 벌여서 이겨야 한다. 했는데 결과는 선수들 이젠 3연패가 확실해. 감독 울지 마라. 내년에 기회는 또 온다. 근데 저렇게 무림 처참하게 깨지면 다음 대회 때그 뭐냐 지역 대회부터 일단은 그 시드권을 못딸 수도 있는데. 자, 풍전. 일단 전국대회 첫 상대죠. 그 가상 위치로는 오사카부에 있는 그 오사카부 지역 대회 2위로 설정이 돼요. 풍전은. 그래서 이 농구부 감독 김영중. 그리고 이제 유니폼 롤 모델은 대한민국 팀이래요. 그래서 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런앤건 스타일 성향의 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전 감독 노 선생. 전국전력 랭킹 A급. 그리고 남운. 네. 농구는 좋아하나. 그 학교죠. 그다음 이제 작중. 진짜 전국 최강의 학교로 설정된 산왕. 3년 연속 전국대회 우승을 한 팀이고요. 디펜딩 챔피언이죠. 준결승전에서 해남을 30점 차로 꺾어버리는. 그리고 실제 모티브 학교는 아키타 현립 노시로 공업고등학교를 모티브로 했다고 봐요. 실제로 이 학교도 인터컵 우승만 50번은 넘게 했대요. 전국 고등학교 체전 6연패 이력 있고. 최강팀이죠. 그리고 농구부의 롤모델은 동아시아 최강인 중국으로 설정을 한 거야. 중국 그럴만 하죠. 그렇고 기타 학교들 뭐 대영 풍전을 이겼던 대영 그리고 그 시즈오카현의 뭐 상성이라든지. 상성은 여기는 북산이랑 훈련을 같이 하는 학교로 나오죠. 이팀 상성 전국대회 8강 팀. 그리고 이제 아이치현에 있는 지학. 그래서 산왕을 이기고 올라간 북산한테 그 거짓말 같은 참패를 아끼는 그 팀으로 나와요. 그 명정. 명정은 또 지학을 이긴 팀으로 나가요. 그리고 명정 감독은 장래 최고의 명승부 막판 뒤집기를 보지 못한 불운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점수가 벌어지니까 일찍 나갔어요, 얘네들은. 자, 그다음 이제 학교 소개는 끝냈고 이제 주요 인물들 소개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멤버들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농구부부터 당연히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죠. 감독 있고 이제 그 결말 한정으로 최소연이 농구부 매니저죠. 그리고 등번호들 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산의 백호군단, 유도부, 그 다음에 서태웅 팬클럽. 처음에 3명인데 갈수록 늘어나죠? 그 다음에 연거리. 그리고 능남, 이렇게 간략 소개를 한 다음에 일일이 한 명씩 다 소개할 거예요. 능남은 감독 유명우, 그 다음에 변덕규, 뭐 윤대협, 황태산 등이 있고요. 박경태 있죠? 상향, 김수겸 주장 겸 감독이고, 네. 선수도 이렇게 있고요. 해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풍전 전 감독 노 선생.
그 남원과 강동전은 여기 사진을 갖다 썼고요. 근데 왜 남은 여기 마우스 포인터가 왜 영 좋지 않은 곳에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산왕. 산왕은 이렇게 인물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백호 주인공이죠. 원작 이름은 사쿠라기 하나미치. 그래서 키는 원래 188인데요. 나중에 키 재보니까 189.2로 큰다. 그리고 열혈 난폭 낙천 강인. 약간 ADHD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래요. 내가 ADHD라 사는 얘기는 아니야. 중학교는 해동이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북산이죠. 1학년 7반 10번. 포지션 당연히 메인 포지션은 파워포워드고, 그리고 채치수가 자리를 비웠을 때에 한해서 센터를 맡아요. 그리고 등번호 원래는 서태웅한테 10번이 갈 예정이었는데 강백호가 빡빡 우겨서 10번을 얻어내죠. 그리고 별명 자칭 천재, 그리고 리바운드 왕, 빨간 원숭이, 그 자칭 차기 주장, 그 주특기, 박치기 잘하고요, 머리 박치기 잘하고, 점프, 그 리바운드, 그리고 그 퇴짜 맞는 거 잘하죠. 그 실연만 50번 당하죠. 그리고 멋있는 상상 잘하고, 그리고 지역 대회 한정으로 퇴장을 잘 당하죠. 그 5경기 연속 퇴장 당하죠. 그 이제 좋아하는 거 채소년 좋아하고 농구 좋아하죠. 채소년 때문에 농구를 좋아하게 된 거지만. 그 싫어하는 거 서태웅 싫어해요. 그 채소년이 서태웅을 짝사랑해서 싫어하고요. 그 전호장 그 강백호를 맨날 도발해서 싫어하고, 그 유창수 싫어하는 이유 맨날 툭하면 너 유도부 들어와. 자, 그 다음에 강점 이제 피지컬과 체력이죠. 그래서 그 피지컬과 체력 그리고 성장 속도가 너무 좋으니까 간단히 드리블만 연습시켰는데 드리블 진짜 잘하죠. 그리고 그 레이업 슛 최소연한테 특별과외 받고 나서 레이업 슛 겁나 잘하죠. 그 다음에 그 골밑슛 점프슛 이거는 그 안 감독한테 특훈 받고 나서 그안 감독한테 특훈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꽤 이제 좀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칭 천재고, 골밑에서의 수비 능력 이거는 이제 채치수가 그 리바운드를 가르쳐 준 덕분에 리바운드랑 블로킹이 있어서는 그 강백호 채치수 둘이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승부와 관련돼서 강백호가 유난히 멘탈이 강해요. 왜냐면 꼭그 상대 팀에서 누군가를 너는 내가 쓰러뜨린다. 강백호는 항상 이래요. 근데 약점 그 이외의 모든 것. 그리고 이제 강백호가 혼자 생각하는 주요 라이벌들이 있죠. 서태웅, 최소연이 서태웅을 짝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경계하죠. 그리고 윤대현, 강백호를 꽤 높게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윤대엽 너는 내가 쓰러뜨린다. 항상 그러죠. 그리고 전호장, 그 해남에서 해남의 강백호 같은 캐릭터가 전호장 같은 과죠. 그리고 황태산, 황태산은 진짜 라이벌 맞죠. 강백호한테 진짜 선수로서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승부한 선수가 황태산밖에 없어요. 그러고 일본어 성우, 한국어 성우, 한국어 성우로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강수진 씨죠. 사이버 포뮬러에서 카자미 하야토를 맡았던 강수진 씨가 대표 성우죠. 이번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도 강수진 씨가 강백호를 맡았어요. 그리고 명대사 난 바스켓맨이니까. 그리고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국가대표였을 때였나요? 난 지금입니다. 왼손은 거들 뿐. 물론. 난 천재니까. 자, 그 다음에 여주인공 최소연이죠. 원작 이름 아카기 하루코. 하루코. 그리고 가족관계 최치수의 여동생이죠. 그리고 중학교 때는 농구부 활동 경력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농구 선수로는 못 뛰고 이제 농구부 매니저로 입단하죠. 그리고 작중의 역할 강백호가 농구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죠. 농구 좋아하세요. 그리고 진짜 선수로서의 강백호를 케어해, 멘탈 케어를 해준 사람은 최소연이에요. 레이업 슛 개인 지도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데이트도 해줬죠? 농구화 사러 가는 거? 그리고 전국대회 이후에 농구부에 매니저로 입단을 하게 되지. 그리고 이제 서태웅을 짝사랑하지만, 근데 러브라인이 없죠. 거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강백호의 마음을 알게 되지. 그래서 강점, 사람의 재능을 발굴해서 성장하게 도와주죠. 특히 강백호. 근데 약점, 이야기 진행이 거의 끝날 때까지 자신을 향한 남자의 감정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서태웅은 애초에 최소연한테 관심도 없는데 계속 짝사랑을 하고, 그 이제 강백호가 고백할 때까지. 아니, 사실, 강백호가 최소연만 보면 맥을 못 추는데, 얼굴 빨개지고 그러는데, 응? 왜 최소연은? 자기 거의 끝날 때까지? 왜 강백호의 마음을 몰랐을까? 참, 미스터리해요. 러브라인을 작가가 의도적으로 안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좀 있어. SBS에서는 송도영 씨가 성우를 맡았었죠. 그 이번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는 그 성우 박지윤 씨가 맡았어요. 가수 박지윤 씨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서태웅, 루카와 카에데. 그 성격 냉정하고 모든 것을 귀찮아해요. 신라중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북산에 진학을 하죠. 가까우니까. 이제 원래는 파워포워드였는데 강백호가 파워포워드가 되면서 스몰포워드로 맡게 되죠. 그래서 원래 10번 예정이었는데 강백호가 우겨서 11번으로 밀려나. 그리고 서태웅의 취미 잠자기죠. 자전거 운전 중에도 자지. 그래서 좋아하는 거 잠자기, 싫어하는 거 잠자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 그 강백호와 전호장은 귀찮아하고요. 윤대엽, 정우성 등 상대 팀의 에이스들이 라이벌이지. 그리고 강점, 거의 모든 부분에서 농구 실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1학년인데도 주전으로 나가지. 그리고 작중 엔딩에서 서태웅은 청소년 국가대표가 돼요. 그 멘탈, 그 평정심만큼은 북한에서 최고고요. 그리고 사실 기회만 되면 진짜 자고 싶어 하는 게 서태웅의 그 멘탈이야. 근데 문제는 약점은 체력이에요. 그래서 서태웅이 이제 너무 경기에 몰입을 많이 하니까 사실 풀타임을 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약점은 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졸음운전, 거기에다 수업 중에 계속 자니까 성적이 안 좋아서 하마터면 전국대회에 못 나갈 뻔했어요. 그리고 예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는 신용우 씨가 맡았어. 자, 그 다음에 고릴라 채치수, 아카기 타케놀이. 가족관계는 최소연의 오빠고요. 굉장히 엄격한 성격이죠. 북촌중학교 출신이고 북산농구부 주장,
포지션 당연 센터고, 1학년 때 10번이었다가, 2학년 때 8번, 이제 3학년 때는 주장 번호인 4번을 달아요. 그리고 취미가 공부야. 막그 물리 공부하는 것도 막 나오고요. 그 이제 강백호 재시험 볼때 개인과외까지 채치수가 해줬죠. 그래서 이제 주특기, 골밑에서의 블로킹, 그리고 고릴라 덩크. 이제 라이벌은 능남의 주장이었던 변덕규고요. 그래서 그 강백호가 붙인 별명으로는 고릴라, 골밑의 킹콩이 강백호가 붙인 두 번째 별명이고, 그다음에 농구부에서 사실 채치수는 강백호가 고릴라로 부르기 전에 이미 채치수는 이미 고릴라로 불렸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채치수가 좋아하는 거, 농구랑 정말 깨끗한 환경을 좋아해요. 싫어하는 거, 농구를 무시하는 발언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리고 문제아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강점, 피지컬이 좋아요. 그래서 진짜 그 가나가와현 최고의 센터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고릴라 덩크가 주특기지. 그리고 수비도 잘해. 강백호가 수비에서 어쩜 그렇게 구멍을 타는데 그거를 채치수가 다 커버를 한다? 근데 문제는 약점이 골밑 공격 이외에는 공격 패턴이 딱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채치수가 못해서가 아니고, 사실 지금 북산에 있는 그 선수들을 보면요, 굳이 채치수가 다른 데까지 그 공격 루트를 막 3점 슛 이런 거뭐할 필요가 없잖아. 뭐 돌파 이런 거는 송태섭이랑 서태웅이 하면 되고. 그래서 채치수는 그냥 골밑에서만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그 이번에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는 그 채치수 성우가 아마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 일단은 SBS에서는 이정구 씨가 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주장 권준호죠. 온화한 성격의 안경 선배라 불리고요. 그래서 채치수랑 같은 북촌 중학교 출신이고 농구부 부주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워드나 가드를 맡았다가 북산 베스트 5가 완성된 이후 이제 권준호는 백업, 식스맨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주장으로서의 좀 그런 대인배 성격이 있고, 경기 흐름을 읽는 감각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기본이 뛰어나요. 그래도 나름 농구를 꾸준히 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권준호가 아무래도 이제 식스맨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권준호는 그 경기적으로는 약점이 잘안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이제 송태섭. 송태섭 키가 168이죠. 등번호 7번. 포인트 가드. 그리고 이제 주특기. 속공. 빠른 공. 스피드죠. 그리고 공중 발차기를 잘하고. 그리고 이한나가 붙여준 넘버원 가드가 별명이지. 이제 라이벌은 같은 포지션에 김수겸, 이정환 등이 있고요. 이제 좋아하는 요소들. 안한수 감독을 존경하죠. 그래서 북산으로 왔고, 이제 최소연처럼 자기 멘탈을 케어해주는 이한나. 그리고 송준섭, 여기서 이제 자기 감독, 그, 형? 아마 가족이죠. 그래서 강점, 이 포지션에 대한 이해랑 탄탄한 기본기. 그래도 이제 키는 작지만 기본기가 있고, 또그 포인트 가드에 대한 이해력은 최고예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체력도 좋고. 근데 이제 약점이 있다면 키가 작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가 공격 패턴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멘탈 부분인데, 진짜 이한나가 없었으면 송태섭은
이 멘탈을 어떻게 좀뭐 책임을 질수 있었을지 이거를 장담을 못해요. 자, 그리고 SBS 판에서는 김일 씨가 성우로 맡았고요. 아마 내가 알기로 그 김일 씨가 지금은 고인인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 영화에서는 그 엄상현 씨가 이 송태섭의 메인 그 성우를 맡았어요. 정대만 미치기사시 별명 불꽃남자 포기를 모르는 남자 그리고 정대만의 주특기 3점슛이죠. 네, 등번호 14번 그리고 슈팅가드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안한수 감독과 농구를 좋아해서 북산에 왔고요. 싫어하는 거 방황했던 과거와 자신을 과거 유물로 취급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그래서 강점은요, 아무래도 중학교 MVP 출신이다 보니 또 중학교 시절에 농구를 굉장히 잘했던 선수야. 특히 3점슛 잘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경기 흐름을 잘 읽어요. 근데 이제 약점. 2년의 방황으로 인해 훈련량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이제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었어 가지고 점프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그만큼 더 3점 슛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또 2년 동안에 방황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얘기를 안 했지만 공부를 못해요. 자, 그리고 SBS에서는 구자영 씨가 연기를 했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는 장민혁 씨가 연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감독. 안자이 미치요 씨. 농구 국가대표 선수였고요. 대학 농구 시절에는 흰머리의 호랑이였대요. 냉철하고 혹독하고 엄격한 감독이었대. 근데 북산으로 와서는 후덕하고 온화하고 인자한 영감님이 됐어요. 그래서 강백호의 도발적인 행동에도 그냥 호호호호호 하면서 그냥 그저 웃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슬램덩크에서 덕장으로 묘사되는 인물이 바로 이안 감독이에요. 존재 그 자체로 선수들한테는 힘이 되는 그런 존재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등장인물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다른 학교의 감독들도 안 감독을 되게 존경해요. 그요 캐릭에서 나오는 연배가 거의 비슷한 인물은 이제 풍전의 전 감독이었던 노 선생 정도? 둘이 친구죠.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맞춤형 개인 지도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이제 방임주의. 이건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는데 선수들의 역량을 믿는 편이에요. 근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백업 뎁스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전 선수들의 그 역량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채치수가 일일이 다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한나. 이한나는요, 원작 이름 아야코, 혈액형 O형이고요. 그리고 신라중학교 출신이고 북산 매니저죠. 평상시 네, 이 도톰한 입술에 컬리 헤어. 그리고 되게 동년배에 비해서 키가 되게 크게 나와요. 이 그리고 여기 이 굵어 보니 네, 글래머죠. 그래서 농구할 때 인상은 되게 목소리 큰 분위기 메이커. 그래서 농구할 때 한정으로는 이미지가 여자 고릴라예요. 최소연보다 더 최치수의 여동생 같은 캐릭터고 송태섭의 정신적 지주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안소연 씨가 이번에 성우를 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달재 가드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성우 SBS에서는 김일 씨가 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우일 역시 2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정병우 2학년이고요. 이호식 1학년이에요. 그 다음에 이재훈 이 선수는요. 어떤 이미지냐면요.
강백호한테 유니폼 뺏긴 선수예요. 그래서 그 연습시합 때그 강백호가 처음에 이재훈의 유니폼을 뺏어 입고 나가요. 그리고 이때 강백호가 네 엄청 그 뭐냐 꼴불견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능남과의 연습시합 때 원래 이재훈이 15번으로 제일 끝번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백호가 왜 나는 유니폼도 안 주냐 하니까 셔츠에 테이프로 16번을 만들어줘. 근데 이제 강백호가 계속 우기니까 그래 강백호 10번 서태웅 11번 나머진 다 하나씩 밀자 해서 이 이재훈이 울며 겨자 먹기로 16번을 달아요. 근데 이제 퇴단한 선수들의 자리를 채우면서 이제 등번호로 점점 앞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구자영 씨가 그 성우를 맡았었고요. 오중식 역시 15번이고요. 그 다음 이제 백호군단. 백호군단은요, 강백호 친구들인데, 그 실연당했을 때도 너무 진심으로 축하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강백호가 선수된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응원단이 돼요. 그 유창수 유도부 주장이고요. 유도부에서 유일하게 4과목 이상 낙제였어요. 그리고 이 유창수는요, 어릴 때부터 채치수 친구였어요. 그래서 채소연하고도 소꿉친구였고, 근데 이제 채소연은 짝사랑하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이 어린 시절 사진들을 갖고 있어요. 또 이제 틈만 나면 강백호를 유도부로 데려오고 싶어 하지만 끝내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영걸. 네, 정대만 친구예요. 그러고 이제 응원단장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서태웅 팬클럽. 원래 이름은 루카와 친이대고요. 북산을 응원하는 게 아니고 서태웅을 응원해요. 그러니까 또 서태웅의 플레이를 응원하는 게 아니고 서태웅의 외모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상향과의 경기 때부터 이 팬클럽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이 3인방이 북상고의 본부장을 맡아요. 근데 문제는 서태웅은 이 작중의 모든 여자들한테 아예 관심이 없거든. 얘네들도 엄청 그 상처만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덕규. 취미가 요리예요. 가업계승. 능남 주장이고. 그 다음에 라이벌은 채치수. 그 별명은 두목원숭이. 그래서 여기 고릴라랑 변덕규. 네, 고릴라와 두목원숭이. 진짜 이렇게 그려. 그게 이제 강점. 이 꾸준한 노력으로 이 능남의 주장이 되고요. 그리고 되게 섬세해요. 그래서 가업을 계승해서 요리사가 되고요. 근데 의외로 멘탈이 약해서 해남과의 경기에서 5반칙 퇴장을 당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자유투를 잘 못해. 그리고 이거 그 강백호의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의외로 강백호한테 약해요. 그다음 이제 변덕규 이 그래서 이렇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능남의 윤대요. 굉장히 느긋해요. 감독한테 욕먹을 정도로 연습시합 때 늦잠을 자죠. 그래서인가 취미는 낚시야. 그리고 능남 2학년으로 그 지역대회 끝나고 나서는 이제 농구부의 주장이 돼요. 능남의 에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스몰 포워드 또는 포인트 가드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명 역시 천재고 본인이 생각하는 라이벌은 서태웅과 이정환인데 강백호도 본인 윤대엽을 라이벌로 생각을 하는 거지. 자칭 천재다. 근데 이제 윤대엽은 그 어떤 역할을 맡아도 잘 해내고 그 능남에서의 정신적 지주가 윤대엽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느긋한 성격 때문에 자주 지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에서도 윤대협이 발동이 되게 늦게 걸려요. 그래서 해남과의 경기에서 연장까지 가고 결국 지죠. 그리고 황태산 성격 굉장히 예민해요. 포워드고 라이벌은 강백호. 그래서 결승리그에서 밸런스 패치로 등장한 선수다 보니까 걔도 나름 능력치가 좋아요. 분위기 타면 무서워요. 근데 약점은 멘탈이 너무 예민해서 유명호 그 감독이랑 막그 감독 손가락 찌르고 막그 트러블로 그 진짜 안한수 감독이 진짜 대인배인 거예요. 황태산은 징계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 징계 공백으로 훈련이 부족해서 황태산이 체력이 딸려요. 그리고 강백호는 수비가 굉장히 강한데 황태산은 수비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박경태. 박경태는요, 그 선수로서의 기량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수로 나온 적이 없어. 체크맨, 전력 분석을 담당하고 있죠. 그렇고요. 유명호 능남 감독이지? 능남 감독만 12년. 남진모 감독이랑 라이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수겸. 상향의 감독이죠. 선수 겸 감독. 그리고 선수로 나오면 포인트 가드를 하죠. 그 라이벌은 이정환이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슛 릴리스가 빨라요. 스피드가. 왼손잡이고. 그리고 성현준. 상향의 센터고요. 그리고 농구부 부주장. 그리고 슛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고 리바운드를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해남의 이정환. 강백호가 붙인 별명은 애늙은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가와현에서 작중 최고의 사기캐죠. 서핑을 좋아하고. 그리고 포인트가 되지만 수비 상황일 땐 멀티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고민구. 해남 센터죠. 해남 센터고 버급형 고릴라여 가지고 강백호가 이 해남전 때 마지막 순간에 고릴라한테 패스를 해야 되는데 닮아 가지고 고민구한테 패스해 버려서 경기가 그대로 역전을 못 하고 끝나죠. 그다음 이제 전호장. 그 별명 야생원숭이. 그 튀는 행동은 강백호 과죠. 해남 강백호죠. 그리고 포지션 좀 논란이 있어요. 가드나 포워드라고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전호장이 본인이 생각한 라이벌 강백호와 서태웅. 서태웅은 물론 얘를 라이벌로 생각 안 해요. 전호장은 굉장히 덩크를 잘하고. 그다음 이제 홍익현. 작 중에서 몸집이 제일 작아요. 160에 42kg야. 그래서였나? 강백호가 홍익현을 외계인이라고 불러요. 슈팅가드를 맡고 있고요. 해남의 비밀병기죠. 백업으로 나름 좋은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준섭. 취미, 노력. 해남의 가드고요. 3점슛 지역대의 득점왕이에요. 왜냐면 남진모 그 채치수랑 닮아서 고릴라 감독이 됐고요. 그 유명호 감독의 라이벌이고. 그리고 이제 남은 풍전 주장이죠. 근데 에이스 킬러라는 별명이 그 에이스들을 그 상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경기 중에 에이스들을 부상을 입힌다는 의미로 에이스 킬러예요. 강백호에 의해서 수박머리가 돼버린. 이제 강동준, 말꼬랑지죠. 그리고 풍전의 부주장, 남훈의 친구죠. 그 다음에 김영중, 풍전 감독인데,
그 엄청 무시당해요. 그 노선생의 러닝건 스타일 무시하고 전 감독 흔적 지우기만 하다가 결국 선수들한테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아마 잘렸을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노선생. 안 감독이랑 대학 동창이고요. 선수 시절에 아마 가드였을 것 같고. 그래서 높으신 분들에 의해서 풍전 감독에서 잘린 분이에요. 명언이 있죠. 농구는 좋아하나? 그 다음에 이제 산왕 캐릭터. 산왕의 이명언. 농구할 때에만 침착하고 냉철해요. 말끝마다 전미어 붙이는 걸 좋아하고요. 산왕 주장이야. 자, 그 다음에 정성구. 센터예요. 원시인이고. 근데 리바운드가 주특기인데 스토리상에서 산왕이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성구가 강제로 교체되고요. 그 신영필이 들어와. 그 얘가 빠지고 신영필 들어와. 그 다음에 이제 최동호 슈팅 가든데 아니 가든데 그 산왕의 패배를 위해서 경기 끝까지 뛰죠. 멘탈이 안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신현철 떡판 고릴라. 정우성이 자기 놀리는 거를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산왕 3학년 경기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변경되고요. 그래서 이 신현철은 그 포워드다 보니까 라이벌이 강백호예요. 그리고 신현필의 형이고. 김낙수. 얘는 사진이 없네요. 산왕 3학년. 원래는 백업인데 정대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선발 출전했다가 밀리죠. 이런 거 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우성. 산왕의 에이스죠. 땅꼬마 깎아줘. 그 이제 원래 슈팅 가드다가 미국 진출하고 포인트 가드로 전향을 해요. 그리고 라이벌은 서태웅. 사기캐죠. 그 다음에 이제 신현필. 여기서 가장 큰 애가 신현필이에요. 작중 피지컬이 가장 크고요. 키가 210에 몸무게가 130이야.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순수하고, 그래서 강백호가 시골호박이라고. 신현철 동생이고, 근데 이제 약점은 물렁살이고요. 멘탈이 약해. 그 포스터밖에 못해요. 그 여태까지 전국대회에서 지역대회 전국대회 다 출전 안 했던 이유가 이기술밖에 못해. 그다음에 이제 도진우 감독 전국대회 3연패. 근데 스토리를 위해 북산에게 경기 중 엄청난 삽질을 남발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시 쉰 다음에 3부 스토리 요약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어요.